오늘은 불교에서 힌두교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나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힌두교의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힌두교의 개혁주의라는 제목입니다. 불교는 힌두교를 개혁하는 데에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부다는 냉정한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다 그 반면 또 성격상 따뜻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을 타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는 자신이 왕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류 계급 사람들과도 접촉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류 계급의 천민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 계급에서부터 하류 계급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자기의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계급 타파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는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불교에도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교가 다 권위를 가집니다. 종교에서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 말하자면 신도들은 다 그 지도자를 숭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수아미들, 이 브라민 계급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불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 결국 성녀 계급을 존경을 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신부,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다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첫째는 모든 종교는 다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모든 종교는 다 제의를 가집니다. 제의 ritual, 종교에서 하는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가령 개신교에서 말하자면 세례를 주는 일이라든지 성찬 예식하는 이런 게 다 제의인데, 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제의, 어느 종교든지 이러한 제의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변, 모든 종교는 다 아무리 단순하고 순수한 종교라고 해도 이 사변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변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또 신학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종교는 전통을 가집니다. 옛날부터 어떻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째는 은혜. 어떠한 종교든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세계에서 그 은혜의 능력이 내려와서 모든 신도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신도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신비.
모든 종교에는 다 신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아무리 합리적인 종교도 이론적으로만 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모든 신도들은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에 대한 신앙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인 종교에 들어갔더라도 그 종교에는 이성 외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성으로서 처리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살 살면은 60년 살면은 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인생 70 고해휘라고 해서 70살까지 살면은 그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 그럽니다.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 100세까지는 살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년 만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그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면으로서든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한된 인간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인간의 무한성,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무한의 세계를 느끼게 되면은 거기에는 신비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타 시대의 힌두교의 현황을 볼 것이면은 첫째로 이 힌두교의 권위가 아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최고의 계급인 브라만 계급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 계급들이 아주 부패를 했습니다. 말도 할수 없는 정도로 부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브라만들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계급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 사람들은 요사이 말로 말하자면 종교에 대해서 전면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아무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면 특허를 받아둔 이 종교의 세계에서 그냥 부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단은 들어가서 각 개인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깨달음이 필요하고 각 개인이 깨닫게 되면은 인생이 무엇이다, 우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신에게 갈 수가 가지를 않고 각 개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우주의 그 신비 속에 들어가서 해탈을 하고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브라만 계급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브라만 불교에서는 계급타파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생겼지만은 불교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 계급주의 카스트 시스템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시스템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은 힌두교의 프로테스탄티즘, 힌두교의 개혁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로마 천주교회에서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올 때 마르틴 루터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두 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justification by faith, 신앙으로서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 사람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선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신앙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둘째로 강조했는 것은 모든 신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에 연락을 하던 신부들은, 사제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부들, 말하자면 그 사제 계급을 반대를 했습니다. 사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universal priesthood,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신부가 제사장이니까 그런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universal priesthood, 우주적인 보편적인 priesthood, 제사장 직책. 그러니까 모든 신도들 개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모든 신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모든 신도들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다가 브라만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와 직접 교통이 되면은 브라만이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재운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힌두교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을 통해서 이제 권위가 생겼는데, 이제는 브라만 없이 불교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위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이 당시에 부패를 해서 제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적의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의 아주 무식한 하층 계급 사람들은 천주교회의 여러 의식들에서 미신적인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성찬식 할때 떡을 나누어 줍니다. 이 떡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이 떡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육체로 변한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질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실상 실험을 통해서 신부가 기도한 다음에 그 선장식 떡이 사람의 육체로 변했는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봐도 그것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고 떡입니다. 또 포도주는 실험실에서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그것이 포도주지 그것이 피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떡과 떡은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봐도 그것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다고 하느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도 그것은 안 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떡과 그 포도주의 본질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의 무식한 하층 급에서는 성찬식 때의 그 떡이 완전히 예수님의 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때 나누어주는 그 떡을 먹지를 않고 몰래 호주머니에 숨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급할 때그 떡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로마 천주교의 모든 의식에서 그러한 기적, 그 의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미신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부다가 이 제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의를 반대를 하고 제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불교의 절간에 가면은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중이 나와서 신도들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고 불경을 읽고 또 설법, 우리는 설교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설법이라고 하는데 설법을 하고 합니다. 이러한 제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다가 제의를 다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또 현재 불교에서 제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다 자신은 제의를 다 없애버리지만은 그 후에 부다가 죽고 몇천 년 세월이 가는 동안에 차츰차츰 불교도 변해가지고 불교에서도 제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부다가 순수한 종교를 위해서 제의를 다 없애버렸지만은 일반 신도들은 제의를 통해야 이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를 다시 살려서 그렇게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꾸 절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변인데 그 당시의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모든 교리,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부패를 했습니다. 교리가 부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그 신앙의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문서화했는 것이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들은 종교에 대한 전면특허를 받아놨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이 이제 종교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산스크리트의 원전들 많이 그것이 경전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하지도 않고 그 옛날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그 어려운 철학을 통해서 뭐라고 교리를 자꾸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색의 유희입니다. 이렇게 장난삼아 이 교리를 엉뚱하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들은 권위자고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네들만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권위에 도무지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만이 이렇게 종교를 독점하고 종교의 지도권을 독점하고 이렇게 부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인데 이 힌두교인들은 이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그 힌두교의 옛날부터의 전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다는 이제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는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깨닫고 나면은 전통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가 한 일은 이제 모든 힌두교의 경전들도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또 불교의 경전들도 전부 현대어로 썼습니다.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말틴 루터가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이 힌두교 교인들이 종교의 지도권을 독점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천주교회에서도 이 종교의 지도권을 독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하자면 히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이 성경을 전부 레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틴어로 번역을 해놓고는 옛날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것, 천주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를 드릴 때도 레틴어 성경을 읽고 설교도 레틴어로 하고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틴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레틴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국에서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일반 대중들이 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알기 쉬운 지방어로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하루아침에 많은 교인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인간의 책임감을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부다의 주장이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주장을 많이 했는데 부다는 이 은혜를 반대를 했습니다. 은혜는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믿으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은혜만 기다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은 하질 않는다. 그래서 부다는 은혜를 반대를 했지만은 반대를 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자력 종교, 자기의 힘으로서 구원을 받는 종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의 감에 따라서 부다의 처음 주장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절간에 가서 부처 불상 앞에서 절을 많이 하면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부다는 부다 자신이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다 자신은 조금도 자기가 하나님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신도들이 부다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다에게서 은혜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비. 신비에 대해서 이제 그 힌두교, 당시의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종교가 하나의 그 마술, 환각 이런 것으로 타락을 해서 상업적인 신비설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신비를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이 신비를 통해서 종교의 신비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영리 말하자면 돈벌이 하는 데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이용해서 기적을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치부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 것입니다. 부다는 이 신비의 세계도 반대를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서 깨달음을 받아서 니르바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다의 종교를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경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련을 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다의 종교의 특징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부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힌두교에서 이미 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탄생을 한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아무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가당찮은 불합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도야지로 태어나야지. 왜 사람이 예수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사람이 죄를 받았으면은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다는 철저히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불교는 실용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뭐, 사람이 죽어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것보다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좀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나중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의 종교. 불교에서는 치유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사람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이 그 병에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병에서부터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 문제가 복잡한 인간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프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상을 하고 해서 깨달음을 받아서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을 하고 이제 해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교의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할 것이면은 평등주의입니다. 모든 계급을 다 타파하고 사람은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할 수가 없고 남자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스트 제도는 이것은 죄악이라 생각하고 카스트 제도를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특징은 개인 지향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중심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불교에서 그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 이제 나가서 설법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도록 할 때 혼자서 나갑니다. 혼자서 나가서 중이 혼자서 나가서 이제 그 설법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가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사회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각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단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은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도 그 단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되지만은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개인 개인이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